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부처님께서 영치산에서 설법을 하실 때 말없이 이렇게 연꽃을 들어 보였더니 제자인 마하가섭만이 그 뜻을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해진 말이 바로 우리가 일상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심전심 염화미소라는 말이죠. 이심전심,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말과 글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내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표정이에요, 표정. 웃는 얼굴, 화난 얼굴, 찡그린 얼굴, 또 당황한 얼굴 등 수백 가지 표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젖먹이 아이들도요, 행복한 얼굴 또 화난 얼굴을 바로바로 읽어낼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 표정은 아이들의 이 뇌 혈류 속도를 빠르게도 하고 또 늦추게도 하면서 그 뇌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표정은 어떠신가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환하고 밝은 표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8만 4천 법문으로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상황, 그 다양한 근기에 맞게 진리를 설하시고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불교는 참 친절한 종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을 발원하면서 또 약사전에 가서 또 기도를 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지장전으로 향하고 또 간의 평안을 위해서 관음전으로 향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비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자비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로 향해서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예불의 번외편으로 지장전, 명부전 예불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전에서 예불을 올리기 전에 먼저 지장전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겠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을 주불로 모시고 있는 곳, 이곳은 지장전인데요. 지장보살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이렇게 도명존자 무독기양이 협시로 봉안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존불인 지장보살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불교의 구원의 이상을 상징하는 자비로운 보살님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다못해 저 지옥 중생까지 모두 다 구원받고 성불을 할 때까지 나는 부처가 되는 것을 미루겠어, 이렇게 큰 서원을 세우시고 천상에서 지옥에 이르는 모든 육도 중생을 낱낱이 교화시켜서 성불케 하려는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지장전은 조상 천도를 위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이 공부할 곳인데요. 명부전이 있습니다. 명부전에도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있어요. 지장전에만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있는 곳이 아니라 그 명부전에도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있는데 명부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명부가 어디예요? 지옥,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의 사후 세계를 관장하고 있는 곳, 그곳이 명부인데 그 명부에 큰 서원을 세우고 그 문을 지키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지장보살님이시죠? 그래서 명부전에는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있고 함께 더불어서 명부 시왕님들, 10대 대왕님들이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이곳을 명부전이라고 합니다. 지장전이나 명부전에서 제를 모시게 되는데요. 보통은 49제라든가 천도제를 지낼 때 그때 그렇게 모십니다. 물론 이렇게 큰 절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작은 절 같은 경우에는 큰 법당 안에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있기도 하고 또 없더라도 계시지 않더라도 그 큰 법당에서 49제를 지내기도 하죠. 어쨌거나 우리가 면부를 하고 호명할 때는 지장보살님을 호명을 하면서 기도를 올립니다. 이렇게 지장전이나 명부전에서 제를 모시게 되는 까닭은 지장보살님의 자비를 빌려서 우리가 또 시왕님의 인도를 따라서 저승길을 벗어나서 이제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하면서 기도를 올리기 때문에 지장전 명부전에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전에 저희 49제편
여러분 보셨습니까? 불교 방송 TV 다시 보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49제에 대한 것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49일까지는 7일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제를 모십니다. 그래서 7번의 제를 모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0일째 되는 날 그리고 1년 되는 소상이라고 하죠. 1년이 되는 날 그리고 3년이 되는 날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7번 49일 동안 있는 7번의 제와 100일 되는 날 1년 되는 날 3년 되는 날 그러니까 소상 대상까지 합해서 이렇게 10번에 걸쳐서 각 대왕님들께 살아생전에 지은 선악의 업을 심판받게 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제를 모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뭐? 네,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지장전이나 명부전에서 제를 모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장보살님의 자비심과 시왕님의 인도 아래 그 저승길을 벗어나서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 지장전이나 명부전에 보면은 그 뒤에 후불탱화가 있어요. 특히나 명부전에 보면은 소재 회상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재 회상도는 말하자면 없앨 소자 그리고 재앙 제자입니다. 말하자면 재앙을 없애는 거예요. 재앙을 없애는 그림, 그 그림이 거기 그려져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장보살님 뒤에는 또 지장탱화를 봉안하고 있고 그리고 시왕님들 뒤편에는 명부 시왕탱화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명부의 시왕님들은요, 불교의 수호신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부 신앙, 또 시왕님들, 10대 대왕님들의 신앙은 사실은 이제 불교 고유의 것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희 불교에서는 그 전에 말씀드렸죠. 신중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장님이라고도 하죠. 말하자면 장군님,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옹호하는 불교의 불법승 삼보를 옹호하고 불교를 믿는 제자들을 다 지켜주시는 그 신장님들, 신중님들이라고 하죠. 장군의 복장을 하고 있는 그분들 속에 속하는 분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는 또 도리어 그 원래의 모습이죠. 10대 대왕, 시왕님들은 명부에서 심판관의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영화 신과 함께 보셨잖아요. 그 신과 함께 보면은 거기에 대왕님들이 막 나옵니다. 염라대왕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 약간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에 가서 그 염라대왕이 나오는데 염라대왕은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나옵니다. 제 5관대왕이 염라대왕입니다. 그 어쨌거나 그런 그 10대 대왕 시왕님들의 그 심판관의 성격이 요즘 들어 다시 강조되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게 되고 불교에서는 물론 뭐 불교에서는 신중님들 가운데에 이 시왕님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불을 한번 올려볼까요? 네,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있는 곳에 지장전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지장보살님께 예불을 올리는데 사실 지장전 같은 경우에는 지장보살님만 모셔져 있어서 이렇게 지장보살님 예경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작은 절에서 작은 각단의 지장전에 지장보살님 모셔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지장 예불만 하면 되는데 지장보살님과 함께 시왕님들이 같이 모셔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장보살님께 먼저 예불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단으로 저희 하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단으로 신중님에 속하니까 중단으로 해서 이 시왕님들께 예경을 올리면 됩니다. 지장전에 가셔가지고 이제 예불 시간이 돼서 예불 올릴 때 먼저 헌양진언을 하죠. 헌양진언 뭡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들 다 외우셨을 겁니다. 헌양진언 뭐예요? 옴바라 도비아홈. 보통 이제 스님들이 합니다. 스님들이 선창을 하니까 뭐 보살님들은 가만히 합장하시고 뒤에서 속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옴바라 도비아홈을 세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지극한 마음으로 기명 정리하는 거죠. 지심 기명예 지장원찬 23존 제2열애불 이게 첫 번째 그 절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원찬 23존 제2열의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하고 이렇게 첫 번째 절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이냐? 지장원찬 23존이 무슨 뜻이냐? 이거를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3존 제2열의 불이라고 하면은요. 지장보살님께서 서원을 세우고 그 중생들이 다 성불할 때까지 기다려서 마지막에 성불하겠다고 하는 큰 서원을 세웠잖아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막 깨닫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성불해야지 이런 욕심을 내지, 나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정진해서 나도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남들 다 되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깨달을래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것을 서원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지장보살님이신데, 이러한 서원을 찬탄하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그냥 부처님이 아니라 23분의 부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3분의 부처님을 제위열애불의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지장경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 사자분신 구족만행열애불, 각화정자제왕열애불, 일체지성치열애불, 또 청정연화몽열애불, 무변신열애불 등등등 쭉 나와요. 여러분 이제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지장경을 한번 펼쳐서 한번 독송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제2열애불의 내용이 나오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장보살님께 첫 번째 예경을 올릴 때는 지장보살님의 그 서원을 찬탄하신 그 23분의 수많은 부처님들께 먼저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절을 올립니다. 두 번째는 지심기명예 유명교주 지장보살 마하살. 그러니까 부처님께 먼저 예경하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께 예경을 하는 거예요. 지극한 마음으로 유명교주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하살님께 절하옵니다 하고 두 번째 절을 하는데, 이 유명교주는 뭐예요? 네, 유명교주는 말하자면 유명 그 사후세계 지옥세계를 유명세계라고 합니다. 유명세계라 하고 그곳의 교주가 바로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명교주인 대원본존, 큰 원을 세우신 그 지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하고 두 번째 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절은 누구에게 할까요? 네, 세 번째 절은 지장보살님, 그 큰 서원을 세우신 지장보살님의 좌우보처, 지장보살님을 이렇게 양 옆에서 이렇게 옹호하고 계시는, 지키고 계시는 분들 두 분이 있죠. 누구예요? 왼쪽에는 도명존자, 오른쪽에는 무독기왕. 이 두 분에게 절을 합니다. 지심기명예 좌우보처 도명존자 무독기왕. 또는 이렇게도 합니다. 지심기명예 좌보처 도명존자 우보처 무독기왕. 이렇게 절을 하기도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좌보처이신 도명존자 우보처 무독기왕님께 절하옵니다 하고 세 번째 절을 합니다. 자, 그럼 도명존자는 누굴까요? 네, 무독기왕은 누굴까요? 도명존자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명존자님은 원래는 이제 출가한 스님이었는데, 그 어느 날 저승의 차사가 와가지고 도명존자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겠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잘못 데려온 거예요. 잘못 데려왔어. 명부에서 도명존자를 잘못 데려와가지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시 이제 이승으로 돌려보내니까 이 스님이 그걸 기억하게 돼요. 사후 세계를 경험하고 와서 사후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본인도 지장보살님의 서원을 따라서 지장보살님을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협시가 됩니다. 옆에 있는 거예요. 양주 개원사의 도명화상이, 그러니까 지옥 사자에 의해서 지옥에 불려가서 있다가 지옥에 있는 모든 풍경과 지장보살님을 직접 본 후에 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저승에서 본 바를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분은 뭐 지장보살님을 최고로 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모시고, 그런 이유로 해서 나중에는 그 협시보살이 되고 그림으로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지장보살 옆에는 누가 있다? 도명존자인 그 출가한 도명화상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한 분인 무독기왕은 누굴까요? 지장보살님이 전생에 광목이라는 이름으로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의 전생 중에 광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광목의 시중을 들었던 시녀가 바로 무독기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도 인연이 쭉 이어져서 지장보살님을 옆에서 협시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맺어졌다고 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또 전해지는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딸이 지옥으로 떨어진 어머니를 찾으러 갔을 때 그 딸의 효심과 정성으로 무간지옥에 떨어진 어머니와 함께 있던 다른 중생들까지 다 모두 다 그렇게 구제를 받게 되는데 그때 천상에 다시 태어났을 때 너무 감명을 받은 그 딸이 육도 중생을 구하리라는 신념으로 서원을 세웠고 훗날 다시 태어나서 지장보살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무독기왕은 지장보살님의 전생에 안내자로 등장을 하면서 그런 연유로 지장보살님의 협시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 지장경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광목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지장보살님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세 번 절을 했죠. 첫 번째는 지장보살님의 서원을 찬탄하는 그리고 칭찬했던 부처님들께 그 다음에는 지장보살님께 그리고 지장보살님을 양옆에서 협시로 보호해주고 또 옹호해주고 이렇게 받들어 모시고 있는 그 두 분께 절을 세 번 했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고두배를 하면서 목탁을 두 번 딱딱 치면서 지장대성 위실력 항하사겁 설란진 견문첨예일념관 이익인천무량사 고아일심 김영정리를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지장보살 대성인의 크신 위실력은 항하사겁 동안 말하여도 다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보고 듣고 찰나 동안 예배하여도 인간 천상 모두 함께 이익을 얻으리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의 크신 원력, 서원은 항하사겁을 말해도 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하사겁, 이것은 뭐 불교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항하가 뭐냐면요, 여러분. 항하라는 것은 인도의 갠지스강을 말합니다. 산은 모래사자예요. 그러니까 갠지스강의 모래를 항하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갠지스강의 모래가 몇 개나 될까요? 너무 많겠죠. 뭐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렇듯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표현할 때 항하사를 씁니다. 인도 갠지스강의 모래알만큼이란 뜻으로 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우주의 시간을 재는 그런 단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정한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선 숫자입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대의 시간을 그것을 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일겁을 뭐라고 숫자로 쓰면 뭐가 되느냐 4억 3200만 년을 일겁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하사겁은 뭐냐면 모래수만큼 많은 겁이라는 거예요. 4억 3200만 년이 일겁인데 그 모래수만큼 많은 겁이면은 얼마나 많은 숫자겠어요 여러분. 뭐 아주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을 이야기할 때 항하사겁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얘기를 여기서 조금 곁들여 드릴게요. 제가 숫자 세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요. 재미있는 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숫자를 일반인들도 인정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찾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숫자를 셀 때 어떻게 세요? 1, 10, 100, 1000, 만, 억? 조, 경, 해, 자. 뭐 여기까지 아는 분도 별로 없을 겁니다. 뭐 우리가 이 생에 그만큼 뭐 셀 그 일도 없고 보통은 뭐 1, 10, 100, 1000, 만, 억. 뭐 조까지 갈까요? 뭐 더하면 경까지 갈까요? 이 정도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 10, 100, 1000, 만, 억, 조, 경, 해, 자, 양, 구, 간, 정, 재, 극.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항하사. 그 다음에 아승기, 그 다음에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아 이거 불교에서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것을 일반에서 차용을 해가지고 이걸 숫자로 공식적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 요즘에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에 대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이 숫자의 개념을 더 확대해서 명확하게 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숫자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저도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항하사 이후의 숫자는 모두 다 불교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네. 불교가 이렇게 숫자에 강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항아사 겁 동안 이렇게 한량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지장보살님의 위실력, 대서원을 그것을 다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서원이 큰지. 그것이 바로 지장대성 위실력 항아사겁 설난진입니다. 말씀 설자 다할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는 견문첨예 1년간 이익인첨 무량사. 보고 듣고 찰나 동안 예배를 해도 인간 천상 모두 다 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찰나는 뭐예요, 정말? 여러분 되게 순식간이잖아요, 순간. 그걸 얘기하는데 아주 순간에 아, 지장보살님이 정말 훌륭하시구나. 아, 그 서원을 나도 따라야겠다고 아주 찰나에 스치는 그 생각만으로도 인간에서부터 천상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전부 다 이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아일심 김영정예 이제 일심으로 절하옵니다 하고 마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장전에서 지장보살님께 하는 예불입니다. 예경입니다. 자, 이제 명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명부전, 유명계의 심판관인 시황, 10대 왕을 모신 곳이죠. 중앙에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좌우에 명부 시황상을 안치를 합니다. 또 시황상 앞에는 시봉 드는 동자를 안치를 하고요. 그 밖에도 판관도 있습니다. 이 판관은 누구냐면 재판 담당관인데, 이제 그 재판을 할때 대왕님이 이 심판을 할때 도움을 주는 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사. 기록할 녹자입니다. 말하자면 기록 담당관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 판관 옆에 녹사가 있고 또그 밑에 또 장군도 옆에 있고 이래서 명부전 시황전에 가보면은 존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구분을 못 해요. 다 구분을 못 하지만 염라대왕님을 어떻게 찾는지 그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라대왕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금강경을 엄청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금강경을 많이 읽고 오면 플러스 알파 점수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거기 10대 대왕님들 쭉 보면은 그 시황님들 중에 머리에 경전을 이고 있는 분이 딱한분 계십니다. 누구게요? 그분이 바로 염라대왕님입니다.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가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막그 대왕님은 아닌데 문관 복장을 하고 이렇게 그 뭔가 갑처럼 이렇게 뭘 쓰고 계신 분, 그분이 이제 판관이에요, 판관. 이렇게 존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부전의 가장 핵심은 바로 시황님들이죠. 가운데 물론 지장보살님을 모시긴 하지만 시황님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명부전이라고도 하고 시황전이라고도 하는데 시황은 지옥에서 죽은 자가 지은 죄의 경중을 가리는 왕, 그러니까 10분의 왕이 모셔져 있는데 그 10분의 왕을 시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명부전에서는 어떻게 예불을 올리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보살님께 예경은 아까 했죠? 지장전에서 하는 것처럼 명부전에서도 먼저 지장보살님께 예경을 하고, 그 다음에 시황님들께 예경을 하는데, 헌양진언을 하겠죠? 옴바라 도비아훔. 옴바라 도비아훔을 세 번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절을 합니다. 지심 기명예 풍도대제 명부시황중. 지극한 마음으로 풍도대제 명부시황님께 절하옵니다 하면서 첫 번째 절을 합니다. 풍도대제가 누구냐, 그럼. 풍도대제 처음 들어보셨죠?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서 염마왕 앞에서 생전의 죄를 낱낱이 조사를 받고 그 지은 죄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게 되는데 이 풍도대제는 이 염라대왕님을 비롯해서 지옥을 통솔하시는 많은 분들을 풍도대제라고 불러요. 그럼 왜 풍도대제라 하냐? 풍도산이라는 산 밑에 지옥이 있다고 믿어서 풍도대제라고 한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옥을 다스리는 분들, 이분들을 풍도대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 풍도대제가 누가 있냐? 바로 시황님들이겠죠? 네, 명부의 시황님들 10분입니다. 이 10분에게 10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풍도대제인 이 명부 시황님께 첫 번째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심기명예 태산부근 판관기왕중. 이것은 지극한 마음으로 태산부근 판관기왕님께 절하옵니다 하는 겁니다. 태산부근 판관기왕이 그럼 누구냐? 누구냐면요. 일직사자, 월직사자 막 나오잖아요. 김차사, 이차사 막 나오듯이. 그러한 분들이 말하자면은 그 차사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판관 기왕이 있고 도와주는 장군 동자도 있고 또 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통틀어서 태산부근 판관 기완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산부근 밑에 있는 판관들 기왕들을 전부 다 부르면서 호명하면서 절하옵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입니다. 세 번째 절은 지심 기명례 장군 동자 사자 졸리 아방 등중이라고 하면서 이제 절을 합니다. 이분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장군 동자 사자 관리 아방님들께 절하옵니다 하는데 이분들은 마찬가지로 아까 판관기왕 얘기했잖아요. 그분들 밑에 있는 분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장군 같은 경우에는 지옥문을 지키는 신정님을 얘기하고 동자들은 시왕님들의 그 심부름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선악을 기록하는 녹사 역할 같은 것도 이 동자들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잦은 심부름도 하고 죽을 때 또 사람을 데려오는 저승차사 역할을 하는 분들 그분들을 또 사자라고 합니다. 졸리는 이 사자의 심부름꾼을 또 졸리라고 하는데 뭐 일직사자 월직사자의 사사로운 심부름들 이런 것들을 다 하는 분들이 바로 여기 졸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지심기명의 세 번째 절은 밑에 명부에 있는 하급 관리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께 절을 올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시왕님들께 절을 하고 두 번째는 중간에 판관님들께 기왕님들께 절하고 세 번째는 밑에 있는 그 말하자면 하급 관리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부에서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분들에게 다 절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예경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탁을 딱딱 두 번 치면서 고두배를 하고 재성자풍수불호 명왕원의 최난궁 오통신속운한측 명찰인간순식중이라고 하면서 절을 합니다. 모든 성인 자비가풍을 누구인들 싫어하리 명왕의 바다같은 원력 헤아리기 어려워라 다섯신통 더욱 발라 가늠조차 어려우니 이 한순간에 인간계를 밝게 살펴서 아쉬움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말은 모든 성인의 가풍을 누가 싫어하겠냐는 뜻이에요. 그 말을 다 합니다. 하면서 다섯 가지 신통이 너무 빨라서 가늠할 수가 없대요. 그 다섯 신통 누가 가져요? 누가 있나? 바로 시왕님들에게 있는 다섯 신통을 얘기합니다. 이 오 신통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계의 선악을 다 살펴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치는데 자 그러면 왜 오신통이냐 불교에서는 육신통을 얘기하는데 아 이분들은 육신통이 아니고 오신통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다섯 신통을 가지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다섯 신통은 그럼 무엇인가? 첫째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죠. 신족통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지하거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안통. 그리고 보통 귀로는 듣지 못하는 것을 다 듣고 식별을 할 수 있어요. 뭐예요? 천이통.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착한 마음인지 미운 마음인지 다 알 수 있는 거 타심통.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생의 일을 자유자재로 알 수 있어요. 숙명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전부 다 시왕님들은 아는데 부처님처럼 아라한 이후에 그 경지에 불의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못한 거죠. 여섯 번째 누진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다 멸해서 없애서 미혹된 삶과 윤회에서 다 벗어나는 지혜를 누진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처님과 아라한에게만 있는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오신통으로 모든 세상의 일을 다 하시는 그 시왕님들께 절하옵니다 하면서 저희 이제 일심으로 절하옵니다. 고화일심 김영정예 하면서 예부를 마칩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때 지식인 시간 오늘은 예불의 번외편으로 각단에 올리는 예불 특히 지장전 명부전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부처님이 없는 세상에서 육도의 중생을 교화한다는 중생의 구원자 대자 대비하신 보살님 지장보살님의 가피로 여러분도 위로와 용기를 많이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때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산에 자리하고 있는 천년고찰이죠. 김제 금산사로 떠나봅니다. 백제 법왕 원년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 금산사는 창건 당시 규모나 사격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대찰의 면모를 갖추게 된 시기는 766년 진표율사께서 미륵 장육존상을 세우고 미륵전을 지어서 점찰법과 미륵 십선계로 민중을 교화시키면서부터라고 하는데요. 진표율사의 지극한 구도로 대찰의 모습을 갖추게 된 금산사의 전설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때는 신라 성덕왕 때인데요. 전주 벽골군 산촌 대정마을에 정시집에 오색 구름과 이렇게 서기가 서리면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아기가 바로 그 유명한 진표율사입니다. 진표율사가 11살 되던 때에 친구들이랑 산에 놀러가가지고 개구리를 잡아다가 이제 끈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물에 담가놓고는 그리고 잊어버리고 이제 온 거예요. 집에 왔어요. 그랬는데 겨울이 지나갔어요. 겨울이 지나가도록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그 개구리가 아직 있나 하고 봤는데 세상에 그대로 살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다리가 묶인 채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린 진표율사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구리를 풀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왜 태어나서 죽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먼 산을 보는데 문득 저 산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충동을 느껴서 직접 가봅니다. 그곳이 바로 금산사였어요. 가서 보니까 웬 노스님이 묻습니다. 아니 날이 저물었는데 어디서 온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대정리에 살고 있는데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요. 노스님이 아 그래 전생에 인연지인가 보구나 네, 잘 왔다 언젠가는 네가 이곳의 주인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이는 집에 왔죠. 나중에 집에 왔는데 집에 온 다음에도 늘 이렇게 여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출가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부였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참 장한 뜻을 내었구나. 그런데 아직 네가 어리니까 3년만 더 있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평생 해야 될 효도를 그때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진표율사는 그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어느 날 그 진표율사의 아버지가 어부였잖아요. 그 큰 물고기를 아주 큰 물고기를 낚아왔습니다. 그리고 낚아와가지고는 이제 아들에게 줘요. 진표율사에게. 이제 진표율사가 보니까 뭔가 이제 생명이 잡혀왔으니까 개구리 생각이 좀 났겠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죽이지 말라고 팔지 말라고 이 물고기 내가 키우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한테 먹이를 주면서 잘 보살펴 줍니다. 그랬는데 안 죽고 정말 시간이 흘러가지고 3년이 지나게 돼요.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근데 꿈에 웬 여자가 나타나가지고는 이제 간곡한 마음으로 이제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디 출가하시거든 성불하셔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그간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가 살던 곳에 값진 것 하나를 놓고 갈 테니까 그걸 팔면 부모님께 평생 그 편히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잠에 깼어요. 이튿날 아침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고기에게 고기 밥을 주고 떠나야지 했는데 가보니까 물고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속에 큰 진주가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진주를 꺼내서 부모님께 얘기를 하고 꿈 얘기까지 하면서 드리고 그리고 나서 금산사로 떠납니다. 금산사에는 그 아주 덕이 높으신 순재법사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 밑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행자 생활을 해요. 그런 다음에 진표라고 하는 법명을 받거든요. 그 법명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기 공양 차제 비법과 점찰 선악 업보경이 있으니 수지 독성하고 정진해서 미륵 부처님과 지장 보살님을 친견하고 중생 구제의 법을 널리 펴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한 법을 구함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큰 인욕과 원을 세우고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표율사가 정말 열심히 미륵 부처님과 지장보살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을 하는데 그때 변산에 있는 부사이방이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정진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염불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냥 죽지 싶어가지고 그 변산 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 바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해요. 뛰어내릴 때 이제 서원을 세우고 아휴 내가 죽어야지 하고 몸을 던집니다. 실제 몸을 던졌는데
그때 동작 하나 나타나서 두 손으로 스님을 딱 받아가지고 그 밑에 지금도 여러분 변산에 가면은 막 엄청나게 그 바위가 많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딱 내려놓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죠, 여러분. 그렇지만 제 생각엔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스님께서 몸 하나 다치지 않고 그런 느낌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내려놓은 거, 받아서 내려놓은 것처럼 몸 하나 다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정지를 하죠. 이번에는 그 변산의 그 차디찬 딱딱한 그 바위 위에서 오체투지로 절을 합니다. 그러면 3-7일 동안 기도에 들어가는데 7일째 되던 날 밤에 지장보살님이 나타났어요. 그 금장을, 그 육한장을 흔들면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오 선제 선제라, 착하고 착하구나, 네 정성이 지극하니 내 친히 가사와 바루를 주노라 하면서 지장보살님께서 진표율사에게 직접 그 개를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표율사가 너무 이제 환희심이 났겠죠. 더 열심히 정진을 합니다. 막 피가 투성이 바위에다가 여러분 30분? 아니 10분만 절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무릎이 다 깨지고 피가 나겠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매일 해가지고 3-7일 기도를 마칩니다. 기도 회향까지 하는데 아무 상처 하나 없이 원만하게 원상태로 돌아가서 뿐만 아니라 천안통까지 얻게 됩니다. 지장보살님과 미륵보살님이 나타나가지고 스님의 머리를 만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를 구하기 위해 이같이 신명을 다해 참회하다니 참 장하구나. 이 간짜를 줄 터이니 중생을 구제토록 해라 하면서 개본과 나무로 된 그 간짜를 주었대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긴 막대기 같은 건데요. 그때 막대기로 된 그 간짜를 주는데 그 간짜 중에 8번과 9번 간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그때 미륵보살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간짜는 내 새끼 손가락 뼈로 만든 것이니 이 시각과 본각을 비유한 것이니라. 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처음 시자에 깨달을 각자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향한 첫 시작,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본각이라고 하는 건 근본 깨달음의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시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불 종자를 얘기하는 거고 본각은 그 깨달음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정한 비법들을 이제 여기에 담아서 너에게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줄 테니 그걸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지장보살님과 미륵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수기를 받고 진표 스님께서 그 금산사로 다시 갑니다. 이제 변산에서 수행을 하다가 그분들을 친견하고 다시 금산사로 가죠. 그때 경덕왕 21년이었는데 스님은 금산사에 가서 아 여기를 대가람으로 내가 중창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창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 호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 큰 호수가. 아 저기 저 연못을 메꾸고 거기에다가 미륵전을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제 호수를 메우려면 뭘로 메워요? 돌이랑 흙을 갖다가 이제 메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갖다 쏟아 부어도 이 호수가 메꿔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되겠어서 진표 스님께서 100일 기도에 들어갑니다. 미륵 부처님 그리고 지장보살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회향하는 날 100일째 되는 날 미륵 보살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 호수는 9마리의 용이 살고 있다. 바위나 흙으로 호수를 메꾸는 일은 불가능하다. 대신에 수추로 메우면 메꿀 수 있다 그래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호수물을 마시거나 여기에다 목욕을 하는 사람에게는 만병통치의 영험을 내릴 것이니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고 불사를 원만히 성취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표 스님께서 신도들에게 그 다음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병이 있는 사람은 금산사 호수물을 마시고 목욕하면 다 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낫고 난 다음에는 그 수술 갖다가 그 호수에 집어넣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신도들이 수군대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점점 더 영험을 받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소문이 입소문이 일파만파가 돼갖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정말 영험을 봐가지고 호수의 수추로 그 호수가 다 메꿔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메꿔지던 날 그날 저녁에 봐보니까 한 청년이 그 다져진 절터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표 스님이 가가지고 묻습니다. 청년은 어인 일로 여기서 울고 있는가?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저는 남해에서 어머님의 병환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호수가 이제 다 메꿔져가지고 더 이상 그 물을 구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표 율사께서
보니까 너무 효성이 지극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의 효성을 미륵 부처님께서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고 여기 연화자대를 만들어 놨으니 여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봐라. 그러면 가피를 얻을 거다 이랬어요. 근데 진짜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몇 달 후에 그 청년이 어머니를 모시고 금산사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스님 저희 어머님께서 정말 병이 나으셔가지고요. 그 서원을 세우기를 이 금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로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진표율사가 그 청년의 어머니를 진짜 금산사의 공양주로 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다시 전국에 퍼져가지고 갖가지 소원을 지닌 사람들이 금산사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화자대에 이렇게 손을 얹고 소원을 기원하면서 가피를 입는데 그런데 소원을 못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효자이거나 또는 나쁜 일을 하는 사람, 옳지 않은 일을 기도한 사람들은 이 좌대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 손이 좌대에 붙어갖고 안 떨어졌대요. 엄청 애를 먹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모여드는 신도 수가 날로 증가해서 금산사의 불사는 아주 쉽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해공황 2년에 미륵전이 낙성이 되고요. 또 미륵 부처님이 봉안이 되자 전국에서 많은 신도님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친견을 했다고 합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각단에 올리는 예불 세 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김제 금산사를 중창하신 진표율사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